남편에게 선생님 운동 시켰대. 최대한 정. 여러분 뜨거운 눈물입니다. 뜨거운 눈물이에요. 예뻐. 했는데 선생님 내 목표가 크지도 정신력이 약하고 약해서 우리 링컨이 우는 것 같아요. 링컨. 링컨이 우는 것 같아요. 링컨은 정신 안 온다. 힘들었었어요. 너무 서럽네요. 서러워. 아이고 그랬죠. 그랬죠.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? 눈물이 지금도 날라오고 지금. 아이고 지금도 날라오고 안 돼 안 돼 안 돼. 아니 저는 이제 짐승남입니다. 지금 저때 영상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?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생각보다 제가 몸을 견뎌내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.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올라고 그래. 아니, 아까 너무 울 때 우리 추덕희 선생님이 옆에서 너무 곱게 앉아서 어깨는 이러시는데 곱게 앉아서 너 만들어주라고 한 거야. 그게 아니라 좀만 다시 생각해봐. 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채찍질 한 거야. 너 잘했잖아. 너 더 잘 만들려고 그런 거야. 가르치시면서 많이 힘드셨어요, 선생님? 일단 뭐... 아이고, 눈이 빨개지셨어. 뭐 열정이 되게 많았던 만큼 이러다 이제 선생님도 울게 생겼는데 좀 나 울어 울어 아이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. 위로 좀 해드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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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알랭이 선생님 옆에서 또 왜 왜 울어요? 아니 또 알랭이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기 그러니까. 때문에 느끼는 그 어떤 동지의 그런 것 같아. 김진성 씨도 운동해봐서 알잖아요. 선생님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. 해봐서 이 사람이 이겨를 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운동량을 한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포기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, 왜 하고 있나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. 그래.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. 아, 진짜 쌤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. 네. 몸짝기 펼칙! My name is Robocop. 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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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name is Robocop. 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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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name is Robocop. 야, SF 영화 속에만 존재하던 로보캅이 네. 스타킹을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. 2012년 SF 영화 속 로보캅이 대한민국에 상륙했다. 환상적인 로봇 제너레이션. 야 진짜 로봇캅이야. 와. 와. 스타킹에 찾아온 로봇캅.